종아트 TV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음악 목사 김성식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들께 특별한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를 소개하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1890년 감리교 선교사인 조지 존스와 루이스 도스와일러가 공동으로 편찬한 찬송가 찬미가 이후에 2006년 21세기 찬송가가 편찬되기까지 많은 찬송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21세기 찬송가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인 작사, 작곡의 곡이 126곡이나 수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128곡이었는데 두 곡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통일 찬송가에 수록된 곡 중에서는 77곡이 삭제가 되었고요. 아홉 개 나라의 외국곡이 20여 곡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전체 645장 중에서 뒷부분에 편집된 경배 찬양과 또 송년곡을 빼고 나면 실제로 새로 수록된 곡은 140곡 정도가 됩니다. 아쉬운 것은 21세기 찬송가가 출판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이 새로 수록된 140곡의 찬송가가 한국교회에서 거의 불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극동방송에서 10년 동안 찬송가 해설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이 140곡에 관한 음원이 있긴 있는데, 방송에 내보낼 만한 그런 양질의 음원이 거의 없어서 너무너무 아쉬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늘사랑교회에서 금년 선교 예산을 책정하면서 이 140곡의 녹음비를 책정을 하고 21세기 찬송가 녹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1월부터 7월까지 클래식 음악을 전문으로 녹음하는 율하우스와 함께 140곡 전곡을 녹음하였습니다. 보통 교회 음악을 분류할 때 예배 음악, 뭐 선교 음악, 교육 음악, 절기 음악 이런 등등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배 음악입니다. 근데 예배 음악 중에서도 그 중심에 해중 찬송이 있다는 것을 아마 우리 구독자들께서는 다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서 더 다양한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 음원을 제작하였습니다. 소프라노 김순영, 정선화, 김보라, 메조소프라노 류현수, 테너 조태진, 바리톤 김승철, 김보람 이렇게 7분의 성악가가 녹음에 참여했고요. 성기합창단 가운데 아이노스 합창단과 베스퍼스 합창단이 참가를 했고, 제가 섬기는 교회 해만 찬양대가 녹음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오르가니스트로는 송효진, 양하영, 박시혜, 김준희님이 참가를 했고요. 피아니스트 김호준, 인형경, 김희은님도 함께 했습니다. 이 소중한 음원, 정성을 다해서 만든 음원을 우리 중앙투 구독자에게 무료로 나눠드리겠습니다. MP 파일을 압축해서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아래에 댓글로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음원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 전달해 드리면은 아마 목사님께 좋은 선물이 될 것이고 목사님의 목회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독자들께서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